저는 유튜브를 하긴 하는데 한 1년 넘긴 했거든요. 네. 근데 구독자도 너무 안 늘고. 그러면 들어갈게요. 네. 유튜브 하시는데 1년이 넘었는데 네. 구독자가 안 된다면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 지금은 212명. 212명. 네. 예. 그리고 조회수도 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구독자 안 나오고 조회수 안 조회수도 그렇고. 나오고. 그래서 이 채널로 그대로 계속 가야 되는 거가 맞는 건지, 그렇다고 다른 걸 잠시만요. 하자니 이 채널로 계속 가는 게 맞는 왜 건지, 듣는지 다른 거를 해야 된다면 또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다른 거 고민이에요. 한다면 어떤 거 지금 채널이 어떤 게 문제일지, 어떤 게 문제인지 네, 이걸로 과연 수익화가 계속해도 될 수는 있는 건지라던가, 저희가 될수 있는지 그런 어떤 보완점을 가진다면 개선해서 수익화가 될수 있는지라던가 이런 걸 알고 싶었어요. 가능성이 있는지 제 채널 자체의 영상 내용이 너무 재미없는 건가 보다 생각도 들어서, 채널에 영상이 재미없는가 네, 끌리는 게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또 들고.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남편도 이거 누가 보나 별로 구독자 200명 된 것도 좀 신기하긴 해요. 없는 거 남편도 뭐라 해요? 뭐라는 어떤 뭐라. 남편도 뭐라고 하세요? 남편도 이걸 누가 보겠냐 그러신다고요? 조금 이제 그쵸, 좀 영상이 좋지는 않다라고 직접 생각을 하는 것 말씀하셔요? 같아요. 아니면 눈치가 그래요? 가끔 가다가 말로 하긴 해요. 뭐라고요? 말로 잔인하게 뭐라고 하시나요? 누가 보는지 조금 이해 안 간다는. 아 이거 이걸 너무 누가 보냐? 재미없. 누가 보냐? 재미없다. 네, 이게 가능성이 있겠네요. 뭔가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영상은 최근에는 많이 올리긴 했거든요. 얼마나 올리셨어요? 전체 한 160개 올렸고요. 쇼츠, 최근에? 아니요, 총 160개고요. 분명 160개야. 쇼츠 합해서. 네. 그럼 초반에는 거의 쇼츠만, 네. 쇼츠 위주로 지금 가볍게 진행하다가 실제로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6, 7개월 전? 7개월 전쯤부터 좀더 본격적으로 했고요. 가볍게 할 영상. 때는 몇개 정도 올리셨어요? 일주일에 하나 했을까요? 아니면 처음에 본격적으로. 재밌어서 좀 많이 올리셨을 텐데. 아니요, 처음에는 별로 안 올렸었어요. 저번에 거의 적게 올리셨고. 네,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냥 가볍게 조금씩 해보자 해가지고 쇼츠 위주로. 네, 그럼 6, 7개월 전부터는 그때는 한 2주나 1주에 한 번씩. 이때가 본격적으로 올리신 거예요? 예, 그때 이제 2주나 1주에 올리고, 한 주에 막 여러 개 올린 적도 그럼 있어요. 처음에는 뭐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올리셨어요? 처음에는? 좋죠? 1년 전에? 어떤 딱히 규칙은 없어가지고 아, 규칙이 아니라 몰아서. 정확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생각보다 개수가 많은데 네네네. 잠시만요. 그 데이터 보실 필요 없죠? 1년 동안 160개를 올리셨으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인데 그럼 최근에 몰아서 막 5개씩, 6개씩 올리신 건가요? 일주일에요? 최근에? 네, 일주일에 뭐 하루에 매일 올리기도 했고요. 하루에 매일 몇 개야?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 두 개씩 올릴 때도 그게 있었고요. 언제쯤일까요? 본격적으로 된 건? 제가 한세달 3달 전. 네, 이런 전쯤부터, 수치가 많네요. 예, 좀더 열심히 더 올렸어요. 좀 네. 하나가 영상이 좀 그래도 제가 생각인 몇 것보다는 명 받은 공개 있었어요? 처음 하루에 3,000명 이렇게 보더라고요. 롱폼, 미드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드폼? 예, 그쪽 방향으로 좀더막 올리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좀더 자주 올리고. 지금 우리 미드폼 몇 개예요? 160개. 세보진 않았는데요. 대략 말씀하십니다. 한 100개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드폼이. 네. 100개 정도. 오, 그럼 전체 영상 60개, 160개 중에 100개까지는 안저 되려나. 지금 막 헷갈리고 있어요. 미드폼이 100개? 안 세봐가지고. 아니면 80개? 절반, 절반? 절반은 더될것 같아요. 미드폼이 절반 네, 한 넣어내면 90개 정도? 90개, 대략. 쇼츠가, 쇼폼이 70개. 예, 대략적으로. 네. 적어올 걸. 아니요, 그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전체적인 느낌 듣는 중이라서요. 미드폼 길이는 얼마나 돼요? 일반적으로는 한 3, 4분이 보통이고요. 일반적으로 3, 네, 4분, 네. 3분에서 4분, 가끔 가다가 8분, 11분. 가끔 예, 8분, 그리고 8분인가 10분. 여행이나 더긴 것도 가끔 있고요. 여행은 긴건 얼마나 돼요? 한 40분, 40분? 20분. 너무 불규칙하긴 해요. 그렇지. 10분, 11분짜리도 있고. 예, 이건 됐고요. 1년 212명, 영상 160개 중에 미드폼이 90개, 3분대가 좀 많고. 최근에 쇼폼 많이 올리셨어요? 네. 3개월 전부터?
그래서 저는 미드폼 위주로 가시다가 아니요 미드쇼폼은 한 2주 정도 2-3주 정도에 매일 하나씩 올렸어요. 가끔 건너뛰고. 아니요 그러면 2-3주 정도에 하나씩 정도? 지금까지 몰아서 하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왜냐면요 예.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1년을 했잖아요. 1년은 52주예요. 2-3주에 하셨으면 네. 2-3주에 하셨으면 52주니까 2로 나눠도 30회고 3주로 나누면 20회인데 건너뛴 적도 있긴 해요. 건너뛴 적도 있다면 우리는 쇼츠가 지금 말씀드리려면 20개가 올라가야 되는데 70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몰아서 쭉 드신 초반에? 아 초반에도 초반에는 좀 쇼츠를 많이 했어요. 아 초반에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채널이 어떤 성격으로 가고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초반에 많이 하셨다. 이때는 컨텐츠가 뭐였어요? 쇼츠폰 처음에 하시던 컨텐츠 음식? 음식 먹거나 여행 갔을 때 풍경 괜찮은 거 음식이나 네, 여행 풍경 여행 풍경 괜찮은 거 브이로그 형태였나요? 아니면 약간은 예, 저는 라이프 쪽으로 해가지고 예, 약간 브이로그 라이프 개인 얼굴도 막 나오고 그래요? 아니면 풍경하고 음식만 나와요? 네 풍경하고 음식만 나와요. 음성은요? 음성도 AI 음성 정도 어? 그럼 밖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풍경에서? 풍경에서 밖에 소리는 들리죠? 네 밖에 소리 들리는 게 있고 가끔 이제 안 들리고 아니, 풍경은 다 소리가 들려요. 풍경은 소리 들리고 음악 가는 끔 깔도 있고요. 음식은 소리 들리는 게 있고 네, AI로 음식 소개한 게 있고 네 AI는 진짜 몇 개 한 3, 4개 정도 이렇게 되면 브이로그 채널은 아니네요. 네네 좀 라이프 쪽으로 하고 비슷한 건가요? 어떤 한 가지로 하기는 그래서 그냥 제가 한 가지만 계속 연속해서 찍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찍고 싶은 거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지금 정보란에 영어로 하신 거는 그 전에도 하셨어요? 아니면 최근에 바꾸신 건가요? 예, 초창기부터 이렇게 쓰긴 이렇게? 했어요. 약간씩 수정은 했지만 그리고 아름다운 영상과 마치 멋진 직업 여행 상생을 더 알게 되는 중의 영상은 시대들도 평범한 시선으로 나옵니다. 네. 음식 항공여행이네요. 거의 해외여행 컨텐츠도 있어요? 아, 네. 컨텐츠라기보다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럼? 유럽 쪽으로. 얼마나, 그런 유럽 영상 얼마나 했어요? 한, 많진 않아요. 10개 전후인 것 같아요. 10개 정도. 10개가 안 되고. 우리 지금 원래 본업 관련되신 얘기도 여기 대화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이 채널만 얘기하면 돼요? 굳이 하다 보면. 내놓으셨으니까 여기 끊을 필요 없나? 그러게요. 오늘 질문은 60만인가요? 제가 이제 채널을 여러 개를 하긴 했거든요. 어? 다른 거 있어요 또? 근데 다 반응이 안 좋아서요. 너무 많이 해놨죠. 뭐예요? 그냥 이제 처음에는 아 나중에 이거고 이거를 너무 결이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네. 결이 다 같아야 된다는 말이 대부분이잖아요. 다른 네.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게 너무 결이 다 달라서 그러나 싶어서 각각의 채널을 따로 만들어 봤거든요. 음식 채널 따로, 힐링 영상 따로, 그리고 여행 쪽으로도 또 컴마라고 해가지고 또 따로 저렇게 뭐예요? 분류를 해봤었거든요. 사운드 들어간 건 뭐예요? 음악이에요? 아니면 뭐? 네네, 이제 남편 2명이 있어서 음악의 빗소리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듣는까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봤던 거고요. 아 그거는 그냥 제 아니고 그걸 또 뭐예요? 어떤 거예요? 마음에 이거는 제 마음 여행 같은 경우는 명상 쪽인가요? 이거는 그 명언 같은 거. 예. 명언. 아, 명언이 유명하다 해서 한번 하다가 몇 개 올리다 말았어요 다들.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요? 이거는 여행 컴마라고 해가지고. 심표 생긴 거 같은데. 이거는요? 음식만 따로 만들어. 언제 만드셨어요 이것도 다? 그 전부터 하신 거예요 아니면 최근이에요 다? 한 달이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년쯤 됐고요. 1년. 그냥 이거는 도움이 되실 분들한테 네 그런 거 같고요. 싶어가지고 모아놓은 거고요. 이거는? 그 다음은 한 두 달, 세 달 됐어요 대부분. 이거 두 달 됐고 두 달, 세 달 사이. 얘도 두 달이에요? 네 대략. 얘는 세 달? 네. 얘도 한 세 달? 대략 좀. 얘는요? 얘도? 네 두 달 정도. 여기 영상 몇 개씩 올라갔어요? 여기 몇 개 올라갔어요? 거의 이거하고 네. 이거는 다만?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채널마다 계정마다 다르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정을 같은 데에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를 더 만들었던 거거든요. 좀 복잡하죠. 얘를 네, 네. 이렇게 분산한 거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여기는 얘랑, 같은 계정이고 얘 아니고 다른 계정. 얘도 아니고 얘랑 네, 얘까지 분할해 왔다는 거죠. 분할은 네, 요것까지. 여기까지? 네.
아, 마음의 명, 이건 아니네요. 그쵸. 네네, 이건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네요. 네, 영원체는 그냥. 1-1-1. 이하고 얘는 아직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그래서 하나가 영상을 없어요, 저 안에 지금. 있는 걸로 나눠서 넣어보신 거죠? 네. 넣어보셨어요, 다? 네네네. 분할해서? 아, 그럼 여기 전체는 안못 넣었어요. 몇 개씩, 한 아, 10개씩, 대략 20개씩은 10개 정도, 들어갔겠네요. 10개 미만, 네. 똑같은 영상이? 네네. 약간 수정한 것도 있고요. 그냥 그대로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근데 반응 막, 없었어요? 네네, 전혀 없었어요. 조회수가 10회도 안 돼. 그 구독자도 2명, 그럼 3명, 이렇게. 결국엔 얘는 기존 채널을 한 거고, 여기 다른 거 테스트 해봤고, 이거는 그냥 본업이니까 진행하셨고, 네. 부동산은 얘도 그냥 명언, 얘랑 얘는 요즘 된다니까 그냥 한번, 네. 된다니까 한번 해보신 거고. 쉽게 할수 있다 해서 해봤는데 쉽긴 한데 명언 얘기, 대본. 명언은 좀 어렵겠겠네요? 명언 대본. 된다는 얘기는 오래전에 나왔으니까. 3개 올리고 말았어요. 대본이 일반 대본으로는 안 되고 챗GPT도 했을 때그 정도 대본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대본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 대본 쓰기 어려워서요? 네. 단순한 걸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깊이 있게 써야 되는데. 이거 말고 요즘 유행하는 영어 채널 이런 것도 해보셨어요? 아니요, 영어 채널은 안 해봤어요. 그냥 벌려만 많이 봤는데요. 혹시 이거 진행하실 때 공부, 유튜브 공부 얼마큼 하셨었어요? 공부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거 이렇게 딱히. 처음 진행하실 때 공부를 하시고 진행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쉬고 저는 서둘러서 좀 진행하신 것 같은데, 느낌은? 동기부여는 거의 주피디님 쪽이고요. 주피디님 채널 얼마나 보셨어요? 그거는 예전부터 한 3년 넘게. 신사임당 때부터. 네네. 그냥 내용이 좋아서 그럼 계속 주피디님 채널에 들어가고. 보면 초보 강의 그 설명되는 몇 강, 몇 강, 14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네네. 다 보셨어요? 그것도 좀씩 봤어요. 반. 좀 봤다는 거는 절반 정도 보셨어요? 아니면 시간 될 때마다 이 봐가지고요. 13강 무슨 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다 보셨을까요? 혹시 그 내용을 아니면? 아니요, 한 4, 5강 정도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가끔씩. 그 내용 그렇게 길지 않았었잖아요. 십몇 분짜리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 주피디님이 여러 가지 스타일로 있잖아요. 거기서 네. 나온 그 주피디님 나왔던 그 부분을 다 봤어요. 다 보고 그냥 주피님이 그 나와서 그냥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거 말고 그 안에 초보 강의 무슨 강의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거. 그건 다 보셨어요? 그건 얼추 다본것 같아요. 그렇죠. 네. 크레스 원어원 강의 같은 거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리고 유튜브 공부는 어디서 하셨을까요? 지금 그냥 이거 말씀하신 거 보면 다른 채널도 좀 다니신 것 같은데 힐링 네. 사운드나 이런 건 어디서 보셨어요? 명언은? 명언은 러셀 러셀 TV. TV. 거기에서 명언으로 수익 낼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 한번 좀 시작해 봤었거든요. 네네네. 힐링 사운드는? 힐링 사운드는 그냥 제가 보다가 남편이 우선 또 그런 걸 좋아하니까 많이 틀어놓고 아, 하다 보니까 어디서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그냥 생각해서 하신 예. 거고. 제가 다른 때 하는 일 제가 하고 싶어서 네네. 남편도 그런 거는 좋아했고요. 네. 편집은 뭐로 하세요? 편집 툴은? 캡컷하고 브루하고요. 캡컷하고 브루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이 채널로 가는 게 맞는지 다른 건 네. 어떤 게 있을지 우리가 내 채널이 어떤 게 문제인지 수익화 가능한지 보완점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좀 들어보면 기초 공부를 너무 안 하시고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이것저것 많이 걸린 거죠. 아, 아니 벌리신 게 아니고요. 이 모든 벌리신 거의 고통이 기초 공부를 안 하셨다고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하는 법 보면은 상당히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 300편 정도는 보시고 출발을 하면 정말 효과가 나오는 컨텐츠를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아이템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는 건 되게 좋은데 영상 올려보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영상 올려놓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또 유튜브에서 또 찾아보고 찾아보고 해서 공부하고 좀 가면 계속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기초 공부가 안돼 계셔요. 안된 상태에서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건 괜찮은데 이게 조회수가 안 나오면 이왜 이러지? 다른 거 해야 되나가 됐어요. 그게 유저가 안 보는 이유는 썸네일도 있고 제목도 있고 영상 안에 들어갔을 때 영상에 대한 주제나 내용도 있지만 영상 안에 편집해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중심이 안 잡혔다던가 이러면 그 사람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보여준 사람 10명은 봤는데 보다가 훅 나가버린 거. 나가버리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클릭률도 별로고 그 영상을 들어갔는데 5명인가 10명인가 봤는데 재미없는지 금방 나가버렸어. 그럼 유튜브는 거기서 멈춰서 다음 사람한테 추천을 안 해줘요. 그 추천이 많이 이루어져야지 조회수가 늘어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 조회수가 일단 100, 1000 됐다는 거는 앞에 5명, 10명한테 봤을 때 양호한 점수가 나와서 그 다음에 10명 추천해주고 10명 추천해주고 100명 추천해서 늘어난 거지 그냥 모수를 100명, 1000명한테 확 보여준 게 아니거든요. 즉 우리가 영상 열었을 때 10명에서 20명한테 유튜버가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100명 정도한테 열어줬다면 지금 10클릭밖에 안 나왔다고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10클릭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CTR, 클릭률이라고 나오는 게
유튜브는 10조회가 나왔고 클릭률이 5%라면 노출을 200명한테 해준 거거든요. 즉 우리 영상 하나를 200명한테 추천해서 우리 썸네일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 거 클릭한 사람이 5%인 거죠. 그 중에서 나빠야지. 그래서 조회수가 10번이 나왔어요. 10번이 나왔는데 영상이 딱 시작되면 앞부분에서 이거 뭐 하는 거지? 이탈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회하는 시간이 우리가 아까 3분짜리였다면 앞에서 10초 만에 나간 거나 이러면 노출 대비 클릭 대비 조회율 대비 시청 지속 시간의 퍼센트나 시청 지속 시간 절대치를 더해보면 이건 전체적으로 일단 100점이 만점이라면 알고리즘에서 100점 뭐 100점 만점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극한으로 올라가는 값들이 있으니까. 근데 요 기준이라면 우리가 10점 밑이라면 이 평균 점수가 알고리즘은 30점에서 50점, 70점, 80점 된 점수들을 추천해주지 20점 밑에 점수는 추천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왜? 요 전체 지면에서 그 탐색기라든가 추천 동영상에 붙어있는 이 영역은 이거 기회비용이 되게 아까운 거라 타인의 지면에 나가잖아요. 내 지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영상이 타인의 지면에 한 영역이나 어디를 차지해야 되는데 여기는 당연히 클릭률도 높지만 시청 지속 시간이 높은 영상들을 유튜브는 추천을 해줘야 고객이 유튜브 앱에서 오래 지속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점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점수를 내가 끌어 못 올리면 이 기본적으로 영상을 보게 되는 어디서 이탈을 안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앞에서 지금 5명, 10명이라도 들어온 시청자를 사로잡을까 생각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괜찮대 이 콘텐츠 문제인가? 이게 괜찮대 하고 만들면요 앞으로 이 상태에서는 100개를 더 만드셔도 똑같은 점수가 나와요. 그 고생을 지금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채널에 거의 요즘에는 잘 안 올리고 있고요. 기존에 지금 밀고 가는 거 그냥 하나만 요즘에는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나머지 옮기셨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옮기셔야 돼요. 우리 거 지금 너무 짬뽕돼서 옮기시는 게 맞는데 옮기실 때 이 점수 안 좋은 구조를 그대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선점을 찾고서 옮겼다면 얘는 반응 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 이거 꼬였구나. 짬뽕됐고 기본적으로 요거를 초반에 이게 필요한지 모르고 그동안 들었던 강의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셨고 지금까지 왔구나. 내 안에 문제점을 지금 못 보셨구나. 그래서 이게 안 됐구나 생각하고 있는 터에 이렇게 나누셨다고 하니까 되게 반가웠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나누면서 중간에 요거 중간중간에 다른 채널 하신 거 보니까 이것도 안 된 거야. 안 된 이유는 그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영상 옮길 때 이 영상 하나하나가 왜 점수가 나빴는지를 확인하고 개선해서 옮겼다면 얘는 무조건 됐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3,000 조회수 3,000 나오는 거 이쪽에 그거 뭐예요? 3,000 나온 거 이리로 옮겼더니 어때요? 9,000, 3,000 다 있는데 여기서는 조회수 10도 안 나왔어요. 10도 안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온 게 9,000. 이쪽에서는 9,000 나왔는데 9,000 나온 게 뭐였을까요? 잠시만요. 오늘은 처음으로 본업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내놓으셨으니까 내놓으셨고 셀프 쪽으로 해서 셀프 부동산에서 깊게도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거 자격증 어디 날아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2분 20초에 43.8 이 두 개가 처음에 뜨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좀 재미 붙여서 자주 올리게 됐거든요. 요즘 한 1주 정도 보통 또 노출을 잘 안 시켜주더라고요. 클릭률이 아주 낮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쇼츠 하나 올리면 계속 2천, 3천이 계속 갔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올렸었거든요. 근데 요번 주는 100조에 100배, 200배 이 정도밖에 또 왜 그럴까요? 그 전에 어떤 게 하나가 망가진 게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노출량이 작. 네. 그게 어떤 건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망가진 게 아니고요. 이때부터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걔가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그 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 내가 뭔가 영상을 만드는 걔 조회수가 안 나온다. 네. 나쁘면 아 이거는요. 걔가 망가진 게 아니에요. 지금요 현재 콘텐츠가 왔다 갔다 해요. 네. 네. 결이 콘텐츠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네. 그게 고민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먹혔는데 다음에 딴 거 하는 거예요. 다음에 딴 걸 하니까 그냥 이거는 그 내가 딴 걸 해서 문제가 아니라 봐요. 먼저 알고리즘이 내가 이거 올렸더니 9,000명한테 찾아준 거 나도 신나잖아요. 알고리즘도 지금 되게 신났어요. 야, 드디어 내가 1년 된 채널에 이분이 열심히 올려주는데 그거를 이분 채널에 맞는 사람들 내가 찾았어. 그리고 그 김밥에 대한 걸 이런 사람을 담아줘주고 9,000명을 9,000명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 쇼츠였어요? 아니요. 미드요. 미드폼이 지금 우리 CTR이 적은데 미드폼에서 9,000명이 1만 명이 봤다면 아까 우리 CTR 1%, 2% 그럼 CTR 높았네요. 거의 그때부터 노출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조회수 봐서 9.3만이었네. 아 잠깐만 9.3만? 잠깐만요. 얘가
10%구나. 갑자기 높았네요. 네, 저는 아까 1%로 계산해서 100만 생각했는데 이 바로 앞에 거가 먼저 떴는데 그 다음 얘가 더 떴어요. 10만. 보세요. 이 노출수는 뭐냐. 우리 채널의 썸네일을 9.3만 명한테 보여준 거잖아. 10만 명이라는 사람한테. 그럼 알고리즘은 10만 명한테 보여줬는데 클릭률이 9.5%나 나온 영상을 찾아준 거면 알고리즘이 되게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고리즘이 그래 내가 지금 당신 채널에 고객층을 드디어 찾았어. 거야. 다음부터 그 사람들한테 뿌려줄게. 그 찾은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딴 거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식이라든지 김밥 이런 거 보는 사람들한테 네. 했는데 갑자기 경희대 논술연장이 나오고 탄수화물로 글루텐노 똑같은 김밥인데 이걸 넣으면요. 이건 다른 콘텐츠. 아, 그래요? 지금 김밥이 맛있어 보여서 건강한 쌍김밥 쉬어요. 누가 만들어도 맛있다. 누구나 쉽게 만들어요. 근데 갑자기 진지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까지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한데 좋아한다 누구나 쉽게 토스트 이게 지금 같아 보이지만 갑자기 김밥에서 바뀌어서 토스트가 바뀌었는데 이걸 그러니까 김밥이 이런 분식류인데 네. 토스트는 분식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정경관대 논술연장 이거는 잘 된 것 같죠. 여기서 결파게 됐어요. 네. 이거 아마 성균관대나 논술이라는 거에 떠서 다른 데 추천으로 붙었을 거거든요. 네. 여기 들어온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왔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공장 단풍하니까 추락하죠. 다시 김밥하니까 기존 김밥하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네. 서울 근교에 멋져 표현하는 공원 함께 가요. 이렇게 되니 이제부터 이제 규칙이 깨져요. 도시락 강추, 도시락을 하면 올라오는데 요거 소분하는 거 갑자기 안 나오고 그 집에서 이거 비빔밥에 빠질 수는 무생채. 지금 우리요. 그 수원 스타필드 별마당 도서관 뜬 것 같잖아요. 이거는 수원 스타필드 별마당 네. 도서관이 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예 1.9천 이래서 우리 지금 안에 구독자 210명인데 전체 결이 김밥하고 분식하고요. 그 제가 별마당 이런 거랑 뭐 지역 그 위치 이런 데 네. 마실 나가시는 이런 부분이나 이거로 지금 유저가요 다 흩어져 있어요. 네. 관심에서. 맞아요. 구독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어떤 컨텐츠를 올리느냐에 따라 우리는 구독자가 200명인데 20명에서 30명밖에 구독자가 안 봐요. 그러면 컨텐츠를 추천해주면 나머지 사람들 봐야 되거든요. 노출량 있는 사람. 그러니까 김밥 올리면 김밥 보는 사람만 보고 뭐 올리면 뭐만 보고 그래서 여기서 확장해줬잖아요. 쭉 이 한 컨텐츠로 다른 사람 보여줬어요. 내 채널에 들어와서 채널 메인에 채널한테를 딱 보고 컨텐츠를 보는 순간 이거는 완전 짬뽕이야. 그러니까 구독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파악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버리고 따로 하자니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신 건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 같은데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버리고 딴 걸 하시면 여기에서 문제 있던 거를 이만큼 오셨는데 알고 내가 확실히 각인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딴 채널 무엇을 만들어도 지금 문제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 채널을 왜 망가뜨리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눠보셨다 그랬잖아요. 컨텐츠를 나눠보셨다. 유사 컨텐츠가 이제 올라간 게 되니까 그걸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컨텐츠를 채널로 옮겼을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쪽에서 200이 나왔고 여기서 9000이 나왔으면 내가 이걸 이번에 옮기면 이게 9000은 나와야 되고 또 결도 통일했으니까 이게 아니라도 한 1000은 나와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채널을 옮겼어요. 4개로 나눠서 3개로 나눠서 힐링하고 먹는 거하고 나눠서 이쪽에서 영상 있던 걸 약간 편집해서 이리로 옮겼어. 옮기면은 9,000짜리 옮겼으면 1,000은 나와야 되고 뭐는 뭐 300원 나와야 되고 뭐는 400원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10개를 올리신 거예요. 이 주기는 얼마나 올리셨어요?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한 2개 정도씩 일주일에 2개? 3, 4일? 3, 4일로 해서 한 달? 우리 이 채널에는 그동안 기다림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여기 지금 기다림이 존재 안 했거든요. 옮겨서 완성도 등을 옮겨서 그냥 지금 반응이 나오는 거죠. 웃기는 게 그냥 두시면요. 한 3, 4개월 두시면요. 얘가 지금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거든요. 얘가. 네. 그쪽도 꾸준히 좀 해줘야 되는데. 아니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오늘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 찾아서 정확하게 우리 문제가 뭐였는지를 딱 짚고 얘를 살릴 거거든요. 네. 어떻게 살릴 건지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면 앞으로 뭘 하셔도 유튜브 잘 되는데 이거 오늘 좀 이렇게 지적 같지만 이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열심히 해서 망쳤어요. 열심히 이것저것 해서요? 네. 그런 거.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으면서도 각자는 점수가 좋아요. 스타필드 찍으신 것도 점수 1.9천이면 구독자 200명이 좋고요. 그리고
음식은 당연히 좋고요. 코스트코도 지금 컨텐츠 다른 거 없다가 이거 하나 나와서 2.9초 내면 좋고요. 아까 성균관대 그것도 좋아요. 이슈지만 여유로운 다산공원이 안 좋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영어랑 기본적으로 다 매기셨어요. 처음부터 나선장하고 가신 건 되게 잘해요. 글로벌 나가야 되는 거 맞는데. 근데 안 그래도 한국 콘텐츠를 외국인이 볼 때 우리 한국어를 모르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한국에 지금 음식만을 다는 것도 아니고 지역만을 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성균관대 논술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 외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해가 빠지거든요. 걔네가 들어왔을 때 이탈 요리 더 만들어져요. 네. 복잡하니까. 들어오자마자 몰라서 훅 나가면 내 영상의 점수를 평균 점수를 떨어뜨리니까 한국 사람한테도 추천을 할 거예요. 40분?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